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. 겨울 간식 중에 최강자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가끔 밤을 새는 일이 좀 많아서 다이어트용 음식이라든지 비건 음식들을 좀 챙겨 먹는 편인데 맛은 이렇게 3개, 양은 474ml니까 네,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있는 파인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아이들 초코, 상콤한 딸기, 그리고 어른의 입맛, 녹차 아니겠습니까? 보니까 우선은 제 취향은 초코인데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짠! 저는 이 캐릭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너무 귀엽더라고요. 딸기부터 우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인트 하나예요. 파인트 하나인데 놀랍게도 전체 칼로리가 261칼로리예요. 261칼로리. 이거 짜파게티의 절반밖에 안 돼요. 짜파게티 한 봉지 아시죠?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햇반 정도. 네. 210g에 315칼로리거든요. 210g에 315칼로리. 그것보다도 얘가 칼로리가 적은 거예요. 스파게티 610칼로리입니다. 610칼로리. 난리 났죠? 한 통 다 먹어도 된다는 거죠. 아, 추가적으로 녹차는 379칼로리. 초코는 450칼로리입니다. 이제 원래 칼로리는 맛에 비례한다. 칼로리가 높을수록 맛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는 건지 이따 한번 먹어볼게요. 우리 이제 유통 전문 판매원 이랜드 이츠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다이어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가야 되는 초코지만 오 요건 코코아 분말이 들어갔으면 코코아 메스가 들어갔고 크레마 카카오가 들어갔다. 코코아 분말이 직접 들어갔다고 하니 진한 맛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유기농 가루 녹차 박수 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유기농 가루 녹차 국산 제주산 들어갔습니다. 야 그러면 이제 정말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성분과 패키지 관련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. 짜잔 뚜껑이면 이렇게 뚜껑이면 이렇게 하얗고요. 아주 깔끔하게 잘 따져요. 아주 좋아요. 이게 제가 갑자기 이걸로 상품을 들어본 이유가 아이스크림을 들어본 이유가 뚜껑 열자마자 향이 딸기 냄새가 팍 나요. 너무 냄새가 좋은데요? 근데 대체적으로 다 껍질이 되게 잘 뜯어진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 이거 정말 잘 뜯어져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. 그럼 빠르게 초코까지 이제 녹을 것 같네. 우와 보시죠. 쫙 한 번에 너무 마음에 드는 포장이었습니다. 오늘 특별 출연으로 아이스크림 수쿠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유가 섞이지 않은 샤베트 같은 아이스크림들은 한 번에 예쁘게 퍼지진 않아요. 미리 말씀드립니다. 아이고 가장자리부터 아, 보이시죠 여러분? 이렇게 뚝뚝뚝 끊어집니다. 이게 집에서 먹는 이렇게 잡아야지 사실은 이렇게 잡아야지. 으쌰 제가 좀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, 우선은 제일 먼저 푼 딸기부터 먹어볼게요. 딸기가 조금씩 씹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딸기 맛이 아니에요. 딸기 우유 맛도 아니고 처음 접해보는 딸기 맛이거든요. 사실 아, 나 뭔지 알았다. 이거 그 맛이다. 살짝 스크류바 맛이에요. 녹차, 칼로리 순으로 먹고 있어요. 녹차가 빙수 같다. 아 이거 좀 결이 아이스크림 결이 우리 설빙 같은 데 가면 눈꽃빙수? 옛날 캔모아 같은 데 가면 눈꽃빙수라고 있었는데 그 결이에요. 되게 쌉싸름하네. 호불호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녹차라떼 두유로 변경해서 먹는 맛이에요. 제일 오래 기다렸습니다. 저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먹을게요. 제 취향이에요. 앞서 딸기와 녹차와 똑같이 긁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
제가 이 순으로 먹은 걸 잘한 것 같아요. 딸기 녹차 초코 순으로 먹길 잘한 게, 초코 좋아한다고 해서 초코 먼저 먹었으면 얘네 아무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. 강해요 역시. 초코 맛이 제일 강합니다. 아몬드 브리즈 초코 맛이야. 그것보단 덜 텁텁한데 이거 맛있어. 근데 초코는, 아 초코는 무조건 진리야. 아 원료를 좋은 걸 써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우유가 안 들어간 초콜릿들은 되게 심심하거나 아니면 엄청 쓰거나 그렇거든요. 얘는 심심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. 대중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먹고 친구들과 같이 먹고 비건 아이스크림이나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이랑 먹는다면은 딸기 추천해드리고요. 원래 비건 아이스크림이나 몸을 좀 챙기신다 녹차. 네, 확실히 녹차. 그중 초딩 입맛 친구가 있다? 예, 무조건 초코입니다. 근데 이게 좀 초코가 어른 입맛의 초코예요. 완전 초딩 입맛의 초코는 아니고. 어우, 딸기가 아주 칭찬합니다.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먹는 아이스크림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. 조금이라도 봄을 생각해서, 살찌는 걸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내 몸을 생각한다면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요 비긴스크림 상품에 대해서 비건 아이스크림이 도대체 뭘까? 라는 기대평 댓글로 적어주시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확인해주시고요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또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겨울 잘 보내세요. 안녕.